여러분,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보셨죠? 참, 그것처럼 아픈 거 없어요. 아, 그 배신을 당하면 미워야 미워요. 예. 그 증오심, 그 분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예, 네, 막혀도 이만저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팍팍 꺼지기 때문에 병이 나요.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 불러요?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봐야 아무 원인이 없어. 화병이야. 응. 그 화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 화병은 왜 나는 거예요? 왜 걸리는 거예요? 아, 저도 한번, 그 화병은 악령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배신자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누가 배신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배신자를 어떻게 용서해요? 예. 그러나 그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하고 증오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내가 가장 신뢰했던,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요? 그게요, 그것도 악령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그 순간에 악령이 탁 들어가서 나를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울산에, 울산 그 공업지대가 되기 전에 울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 지주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상속을 줬죠. 그때는 상속자는 누구누구밖에 없게. 그렇죠. 큰아들, 그 다음에 큰 손자. 그 두 사람. 근데 저는 둘째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재산이 우리 큰아버지, 큰삼촌이죠. 큰아버지한테 갔고, 그 다음에 그 큰집에 사촌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 중에 제일 첫째 형. 그 뭐, 그때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그게 정상적이었으니까, 뭐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뭐 어렸고, 그래서 그렇게 된 모양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5년이 지났어. 저는 미국 가 있었어.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 편지 봉투를 딱 여니까 그 안에 울산시청에서 이상구 앞으로 온 편지가 있어. 그 열어보니까 서류야. 그 무슨 서류냐 하면, 울산시에서 이상구 씨 소유의 땅을 뭐 한다 그래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수용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나는 울산에 땅이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앞으로 땅을 하나 옛날에 해놨어. 와, 그때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예,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너무 고맙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또. 근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뭐야. 그래서, 근데 그때 돈으로 울산시에서, 그 수용 보상금이라 그럽니까? 네. 그 보상금이 5억이래요. 그때 5억이면 대단했습니다. 요즘, 요즘 아마 50억 넘을 거예요. 와, 대박! 이런 대박이 터졌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래서 빨리 서류를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그 저는, 그 의사가, 그때는 제가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 병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병원 문 닫고 가면 되지만, 이거는 직장이에요. 뭐 한국에 나와가지고 뭐 그 수속하고 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도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럼 뭐 누가 해줘?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하다가, 미스터 구, 구라는 제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술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낸 제가 아주 믿는, 신뢰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야, 걱정 마라. 나한테 다 맡겨.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때는 제가 인감 도장이란 게 무슨 소린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뭐 내가 도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가 보낼 테니까 네가 그거 찍고 거기다가 뭐예요? 또 이 지문 찍고 그게 이제 인감을 위임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진하게 시킨 대로만 했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야,
그돈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뭐한 3개월이면 나올 거야. 그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한다고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이 지났어 벌써. 근데 이 미스터 구한테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 조금 뭐 걸리는 게 있어서 조금 한 3개월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뭐 또 후닥닥 바쁘게 병원에서 보내다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도 연락이 없어. 그때는 야 이거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벌써 돈 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그때 돈 5억을 탁 탔으니까 돈 욕심이 나겠어 안 나겠어. 예. 그때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해서 어떻게 했냐면 악령이 어떻게 꼬셨냐면 야, 너 이거 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해라. 그래서 한 미천 따고 돈 상구한테 돌려주고 상구 돈 잠깐 이용하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녀석이 제 돈도 5억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제 돈 날리는 동안에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집까지 다 팔아서 다 쳐놓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와, 열 받아 안 받아? 네. 그런 거를 열불 난다라고 그래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 그래가지고 자꾸 물을 마셔야 돼. 뭐 한 10분, 한 20분마다 한 번씩 물 마셔야 돼. 그렇게 물을 자꾸 자주 마시니까 자꾸 또 소변이 자꾸 마려. 그래서 이제 밤에 잘라 그러는데 눈 감았다 하면 그 미스터 구 얼굴이 나타나고 돈 오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막 두 주먹이 불끈불끈 쳐지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죽겠는 거요. 그럼 또 물 마셔야지. 또 무슨 또 소변 봐야지. 잠은 다 잤어. 나를 잠을 재워주는, 난 뇌세포에서 생산하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다 꺼버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잔다는 거는 이런 그 부정적인 그 미운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꾸 그 악령이 내 마음 속에 그걸 자꾸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먹어봐야 이제 일시적으로 수면제 먹고 잘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해결은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얘가 동상 먹을 때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음악에는 음악에는 완전히 젬병이래요. 근데 요즘 음악에 상당히 취미가 붙은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옆방에서 그 새로운 오디오 시스템으로 음악을 자꾸 트니까 막 음악을 그동안이 좋아하게 된 거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 자 이제 그 미스터 구가 내 돈을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떼먹게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미스터 구를 미워하게 하면 악령은 또 이 이상구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네. 그 쳇바퀴를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네.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런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그러고 고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해탈해야 돼. 네. 자, 그러면 그 분노, 그 증오로부터, 그 악령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탈출하느냐. 그게 이제 뉴 스타트의 관건이에요. 악령을 이기는 것. 그래서 악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획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악령은 어떤 사람을 더 괴롭힌 줄 아세요? 착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네. 착한 사람. 네. 왜? 악령이 미워하는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착하고 싶은 사람들. 그냥 악하게 남을 속여먹고, 뭐 사기쳐먹고, 그럼 악령은 어떻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악령이 안 건드려. 왜? 그런 사람들은 누구 부하 노릇을 잘 해줄 테니까 악령의 부하 노릇을 잘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속여 먹을 때 사기칠 때 그래서 성공하도록 자꾸. 아,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 응. 그래서 막 돈도 벌고 그래. 아시겠죠? 그리고 뭐,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딱 차려서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 돈 잘 벌고. 아시겠죠? 응.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을 자꾸 고생을 시켜.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은요, 다 착한 사람들이요. 물론 안 착한 사람도 가끔 가다가 있어.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제 친해져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해보면 다, 여러분 동기생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모범생들이라니까. 법 없어도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남 등쳐먹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자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누가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내고 싶은 사람들, 완벽하게 해내고. 그래서 완벽주의, 네. 네.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이 암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악령은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그렇죠. 아, 착한 게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착하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들기 위하여 착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착해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예. 네. 네. 이래가지고, 착한 사람이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면 다 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 세상은 이렇게, 예, 그 영들이, 이? 이 잡신들이 들었다 놨다 주물르는 세상이야. 그래서 잡신들이 주물르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키워?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 무당 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요? 돈만 주면 뭐요? 이야 해서 그러면 잡신들이 귀신들이 그 잡신을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귀신들이 어떻게? 슬쩍 떠나줘요, 또. 예.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어떻게? 또 들어. 그 성경 보면 그런 얘기였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떠나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 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간 동안, 우리는 뭐를 받아들여야 돼? 네, 정신님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점점 상태가 악화된다. 영적 상태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귀신들은, 그 악령들은, 그 잡신들은 암 걸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게요?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뭐요? 벌 줬다. 아,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같은 교회 댕기는데 저 집사는 아주 못된 년인데도 건강해. 나는 교회에서 제일 착한 집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만 아파. 이래 돼가지고 이 착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인식을 악령들은 다 사람 속에 넣어줘. 그래서 이런 참, 솔직히 말하면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착하고, 남에게, 정말 피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예, 책임감이 강하고, 이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땡땡이 쳐, 그렇죠? 뭐 적당히 일도 뭐 해결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당히 일을 처리해버리면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될 사람 누구요? 나야.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열받고 하다 보니 유전자가 착한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특히 암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암 환자들과 이 자가 면역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다투기를 싫어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뭐요? 내가 다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로하게 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자꾸 유전자가 꺼지고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그 악령들이 보기에 이 자식은 앞으로 뉴스타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그런 싹수가 보이면 이게 집중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제가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미스터 구도 참 좋은 놈인데, 좋은 친구인데 돈을 5억이나 그냥 현금을 뭐요 손에 쥐니까 악령이 야 너도 한 미천 해야지. 응? 돈 떼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악령은 그 미스터 구도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저도 어떻게? 저도 이제 유전자 다 꺼서 잠도 못 자게 만들고 큰일 났어. 야, 내일 아침 되면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잠을 못 자면 어떡해? 네. 뉴스타트 하려면 이 뉴스타트 하는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싱싱하고 건강해야 돼 항상 그렇죠?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좀 빌빌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고민이야. 그런데 악령은 이제 너 잡았다. 응? 자, 그래가지고 자꾸 눈만 감으면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미스터 구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열불 나게 만드는 거. 이거로부터 내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내 자신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있는 거야. 약 먹어야 돼. 안정제를 먹든지 수면제를 먹든지. 그런데 그 약 가지고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가 맨날 약을 먹어야 되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악령이 하는 짓이라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돼? 응? 아이고, 참네. 성령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강의를 다 해놓고 하는데도 참 보세요. 이게 아직도 여러분이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자꾸 듣고 여러분 이게 나에게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악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은 있는데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성령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을 선택하는 길이 이제 기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는 첫날은 미스터 굴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싫더라고. 하나님, 용서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오늘 밤 잠만 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 악령이 다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한두 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잠을 좀 자긴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고 하면 그것도 이제 성령의 음성이죠.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왕 못 잘 거라면 맨날 그 눈앞에 악령이 돈만 보이게 하고 미스터구 얼굴만 보이게 하는데 그걸 보기만 보면 막 화닥정이 더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예 노래를 부르자. 좋다. 내가 잠을 못 자도 밤새도록 노래로 밤을 새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딱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선택했냐면, 여러분,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이제 밤에 군함에 배를 타고, 갑판에 탁 나가보면, 그, 달이 좋은 날, 탁 멋있어요. 그 바닥에 그 달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는 길이 있으면 저런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잖아,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눈앞에 상상을 했어. 그 옛날에 해군 시절에 그 바다에 그 달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그래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그것을 눈앞에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그렇죠? 그게 생기가 제 생기를 제가 받아가지고, 멜라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조금씩 켜지. 저는 밤새 노래 부를 각오를 하고 시작했어.
그래서 한번 불렀다. 또 하늘 가 밝은 길이 또 두 번, 세 번, 아, 다섯 번 불렀구나. 여섯 번 불렀구나. 일곱 번 불렀구나. 부르면 부를수록, 아, 참 좋다. 그래, 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돈 옷 가지고 이럴 거 있냐? 라는 기분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 이번에 부르면 여덟 번째구나 하고, 여덟 번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탁 부르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에.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 부르다가, 멜라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져가지고 멜라토닌이 생산되니까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새 내내 아주 잘 잤어. 네, 박수. 이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로 내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줘서 내가 잤으니까 내가 잔 것이 아니요 누가 재워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워준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그 감사 속에 또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잘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잘 지냈어요. 강의도 더 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잘 지내다가, 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밤에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불 다 끄고, 탁, 불 탁 끄고, 잘라고 눈 딱, 까보니까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이 자식 얼굴이 나타나고 돈 어기 오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또 못 자겠어.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악령이 자꾸만 미스터구 얼굴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하는 거를 나는 뭐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부, 거절하고 나는 누구를 선택하겠다? 성령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또 노래를. 그래서 한 번, 아, 두 번 불렀구나, 네 번 불렀구나, 여섯 번 불렀구나, 아, 이제 일곱 번째 들어가는구나 하다가 눈이 번쩍 떠진 또 치면, 와, 여러분, 크, 하나님이 이틀 밤을 채워주셨어. 여러분, 안 그러면 수면제밖에 붙여 뭐. 그럴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 잘 못 자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다섯 밤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어떤 생각을 성령께서 탁 넣어주느냐고 하면, 상구야, 다섯 밤. 네가 이 다섯 밤을 꼬박 샜다면, 너는 지금쯤 어떻게 돼 있겠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완전 녹초가 되는 거죠. 어? 비리비리하고 네? 유전자는 꺼질 때 다 꺼졌고. 네? 그러니까 너는 지난 다섯 밤을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 내가 하나님이 너를 재워 주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 이런 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에게 와서 실제로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꺼져 있는 완전히 꺼져 있는 유전자를 다시 켜줘가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와, 감사하다. 자, 그러면 이거 돈으로 이런 경험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생명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들어. 야, 지난 5일 밤을 하룻밤에 1억으로 쳐도 5일 밤을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을 해서 내가 잘 잤는데. 그러면 하룻밤에 1억으로 치고 다섯 밤이면 몇 억이요? 5억 다 받은 거라고 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탁 하니까 제가 저절로 박수가 쳐지더라. 그래, 오, 예. 5억보다 더 귀중한, 예, 그걸 받았어. 그렇게 되니까, 아,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일보다 더 어려운,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저한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저를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게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신데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무슨 큰 공장을 하시는 그 회장님의 사모님인데 이 회장님이 암인가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받는다고 그러다가 부사장한테 다 맡겨놓았는데, 그래서 그 항암 치료하고 정신이 없어서 한 2년 동안 회사 일을 전혀 돌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돌아가셨어, 회장님.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그놈의 회사가 그 부사장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 법적으로 워낙 완벽하게 해가지고, 돌려받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거는 열불 나요, 안 나요? 자, 남편 죽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회사까지 이놈의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는 뉴스타트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온 거야. 그때 미국으로 뉴스타트 하시러 오는 분들, 그때 제가 KBS에서 막 팍 떠가지고 유명할 때, 예. 그때는 전부 여러분 막 서로 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주로
부부가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 오셔서 21일간 묵고 하는데 부부가 오면은 1,000만 원 깨졌어. 그만큼 부유한 사람들만 왔어요. 근데 그 회장님 부인도 부유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혈압은 혈압대로, 당뇨는 악화되고, 뭐, 불면증은 이건 심각하고, 소화도 안 되지, 죽는 거라!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에 생기,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그대로 알려드려요. 사모님, 해보세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열흘을 계속 매일 밤. 그래가지고, 박사님! 해방됐습니다! 그런, 그게 해탈의 경험이야. 아시오? 이 속세, 이 고해, 이 사바세계, 이 악령들의 세상을 다 해방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당신이 옛날에 말이야, 나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거기 주유소가 있고, 이쪽 옆에 운전, 전봇대가 있는데 그 커브를 탁 돌면서 나한테 한 말이 있어. 그 말이 내 가슴에 뭐요? 못이 박혔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 놈의 못은요, 절대로 안 빠져요. 네. 절대로 안 빠지고, 여러분, 시간, 조용한 시간만 있으면 뭐요? 그게 또 욱신욱신거려. 그렇게 평생을 악령의 지배하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극복을 못하면 그러면 인생 허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나를 나에게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예? 그래서 악착 끝이 딱 구하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아! 맞다! 하룻밤에 이르기야. 됐어. 나는 이제 다 받은 거야. 현금으로 받은 것보다, 어떻게? 그렇게 받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또 세금 내야지.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요 세금도 없어. 네. 그러면서 야 지금부터 내 인생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빠져나갈 길 탈출할 길이 어떻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는 진리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생명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날 여섯째 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로 미스터 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날 기분 좋게 아주 컨디션 좋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도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래 한 번 딱 부르고 잤어. 일곱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왜 그때까지는 그래도 미스터 구 생각만 해도 막 혈압이 올라오고 주먹이 불끈 쥐고 그랬는데, 아, 일곱째 날 아침에 미스터 구 생각을 딱 하니까 안 미워요. 내 분노가 없어졌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용서는 절대로 용서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우리는 그거를 법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아, 감옥에 앉혀넣기로 했다. 고소 안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새끼 이름도 내 앞에서 들먹거리지 마라. 내 열받는다. 그건 법적으로만 용서한 거지. 영적으로는 용서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용서는 영적인 용서입니다. 아시죠? 영적인 용서는 내가 아직도 돈은 못 받았어도 그 상대방이 밉지 않도록 그 미움, 증오심, 분노를 하나님. 왜? 그 증오심과 분노는 누가 넣어주는 건데? 악령을 넣어주는 거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악령을 나가,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면은 내 마음속에 증오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제가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거야. 오히려 미스터 구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영적 경험을 얻었다는 뜻에서, 그래, 너 참 돈 잘 떼먹었어. 그런 기분이 났단 말이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그런 생각을 탁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이런 경험을 한번 맛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맛은, 이런 경험은 꼭,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미스터 구, 그러면, 내 유전자를 끌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미스터 구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했구나 해서 오히려 미스터 구라는 이름을 들먹이면 오히려 유전자가 켜지는 이 기적적인 현상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하시면요 이게 여러분 일생 동안에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타트의 인생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뭐예요? 열릴 것이요. 찾으라. 네가 찾을 것이다. 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감동적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대학생들 그 이제 모임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주 똑똑하고 이쁘게 생긴 여러분 요즘 그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똑똑하고 이쁘잖아, 그렇죠? 뭐 배현진 뭐 이런 이쁘고 똑똑해. 꼭 그렇게 생긴 여학생이 자기가 법대생이래요. 그러냐고. 딱 보니까 변호사 검사 잘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러면서 제법 뭐라 그러냐면 저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스터 구의 그 신상을 좀 알려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법대를 졸업하고 하면은 반드시 돈을 찾아. 이보세요. 이게 이제 정의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정의감을 초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정의감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아무리 나의 원수라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감이야, 그게. 그래서 인간의 정의감은 결국은 뺏어야 되고 벌 줘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해서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아, 용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처음 맛을 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다 써봤어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 이 마음속 저 깊은 저 밑바닥에 감옥이 있더라고, 감옥. 근데 그 죄수들이 내가 용서 못할 놈들이야. 아시겠죠? 근데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가다가 한 놈씩 불러올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따지고 뭐 하고 싸우고 있다가 뭐 전화가 왔다든가 뭐 그러면 또 이제 감방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그 죄수들이 다 무기수들이야.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그 감옥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감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감옥이 있으면요. 그 유지 관리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생기를 그 유지 관리하는데 다 소모한단 말이에요. 예. 그 또 미운 사람, 다 미운 사람들이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감옥을 다 비워야지. 석방을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쓰니까 14명인가 있더라. 어릴 때부터 미웠던 거.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아침에 눈만 탁 뜨면 누구누구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밤에 자기 전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달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미워져. 그 증오심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차. 그래서 다 석방시켰어. 다 석방시키니까 유지 관리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생기가 내 건강으로 돌아와서 점점 더 건강해져.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해? 너무너무 편해. 그래서 한 번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자꾸 백미러를 통해서 제 얼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보냐. 그런데 한참을 한 30분을 가다가 이 기사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다 인상이 찌부러져 있고 예, 화난 표정, 짜증나는 표정, 두려워하는 표정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편안해 보이네요. 왜 내가 편안해 보이냐? 그렇대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편안한 얼굴을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은 너무너무 만나보기 어렵대. 그 저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려면 마누라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마누라하고 이게 어떻게 마음이 남자하고 여자가 마음이 딱 맞을 수가 있어? 아, 뭐 불가능이야. 뭐 남자와 여자라는 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편안해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으로 악령들이 자꾸 편안치 않도록 자꾸 베타파가 되도록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죠.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이걸 막 자꾸 밀어붙여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그래서 이제 저그 감옥 저 어두컴컴한데 저 밑바닥에 있는 감옥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요즘은 보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은 어떻게 검사 변호사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용서, 그렇죠? 를 한번 꼭 맛보시고,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이신가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에너지, 생명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기독교라는,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 사랑, 생명, 진리, 네. 아름다움. 이것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성령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